안녕하세요. 진단검사의학과 장철훈입니다. 증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. 독감은 유행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구분하기 어렵고 유행하지 않는 계절이라면 독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기도 감염증, 감기, 독감, 코로나19 감염증 이런 것들이 다 증상 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사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가장 특징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.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5 내지 6일 정도까지가 바이러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를 방역으로 차단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 경로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말 감염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기 감염입니다.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, 기침을 할 때, 말을 할 때 이럴 때 입안에서 튀어나오는 말하자면 침방울 같은 것이 크기가 큰 것들을 비말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그 비말은 공기 중에 그렇게 오래 떠 있지 못하고 금방 가라앉습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 예를 들면 2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. 소독을 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지고요.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가 몸 밖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합니다. 그런데 거기다가 소독약을 뿌리고 하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없죠. 그래서 소독을 한 곳은 충분히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병원이 국민안심병원 아닙니까?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암 환자라든지 그 외에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 부산 경남 지역에 40여 개 이상의 안심병원이 지정되어 있고요. 그런 안심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없이 본래 지병에 대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백신이 언제 세계인에게 공급돼서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요. 어쨌든 백신이 성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백신이 나오더라도 백신 생산 체계도 갖춰져야 되고 백신이 이제 여러 나라, 여러 세계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유행병이 돌고 있을 때는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불필요한 외부 활동이나 밀접 접촉을 차단하고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. 이와 같은 질병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개개인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회용을 좀 덜 쓴다든지 하는 등으로 말입니다.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도 사투를 벌이면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자원봉사로 파견 나가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